네, 주요 공시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시 브리프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실적 공시가 여러 나왔는데요. 실적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로 음식료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CJ제일제당입니다.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 줄어든 4조 6204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2764억 원으로 0.4% 늘었습니다. 식품 사업에서는 K푸드의 인기로 해외시장에서의 성장세,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내수 소비 부진과 함께 원가 부담이 있었죠. 국내에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이오 사업 부분을 보게 되면 이쪽이 괜찮았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면에서는 70% 넘게 늘었죠. 자, 그러면 실적 확인한 CJ제일제당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고점 찍고서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40만 원 위에 있었던 주가가 거의 40% 가까이 밀려 있었죠. 그래서 계속 밑거름을 타다가 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장 마치고 어제 배당 결정도 내놨고 실적도 확인했는데 오늘 장초만 보시면요. 또 내려갑니다. 52주 신저가 오늘도 경신이고요. 1.73% 내림세죠. 현재는 25만 5,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시로 게임과 커머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NHN 보겠습니다. 역시 아침부터 실적이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 전분기 대비해서는 1.5% 증가한 6,08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게임과 결제, 광고, 그리고 기술 등 전 사업군이 고른 성장을 이어가면서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매출을 기록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MF 사태로 인한 여파입니다. 미회수 채권에 일회성 대손 상각비가 반영이 되면서 1,134억 원 손실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년 전 고점부터 70% 빠졌습니다. 계속 내리막길을 탔고요. 바로 최근에 52주 신저가 15,640원을 기록했다가 잠깐 반등하나 싶었는데 또 부진한 모습이죠. 반등이 뭐 크게 나오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도 오늘 장 초반의 주가 윗방향으로 분명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양봉을 좀 길게 뽑아내면서 현재는 5.7% 오름세고요. 16,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시로 게임주 펄어비스 보겠습니다. 아침에 게임주들 실적이 좀 여럿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 종목을 더 전해드릴 텐데 3분기 연결 매출액이 795억 원으로 6.4% 감소했습니다. 검은사막 시리즈 매출이 21%나 급감한 영향이죠. 자, 반면에 인력 증가에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영업비용이 7% 넘게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92억 원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전년비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차기작 붉은 사막의 출시 일정을 연말 국제 행사에서 공개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밝힌 펄어비스인데요. 자, 그러면 주가 흐름까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일찌감치 4월쯤에 저점을 찍게 됐죠. 가파르게 그 뒤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47,000원대까지 올려놨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31,000원대까지 밀렸고요. 내려온 절반쯤의 주가를 살짝 올려놓은 모습이죠. 자, 펄어비스 오늘 장 초반의 주가는요. 일단은 시장이 좀 부침을 겪게 되면서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2%대 약세고요. 37,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X그룹의 지주사 LX홀딩스 보겠습니다. 전일 장마치고 실적 공시를 내놨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 110억 원, 영업이익은 54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27.3%, 171.8% 증가했는데요. 컨센서스 추정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시죠. 최근에는 6,000원과 7,000원대 사이에서 계속 갇혀있는 형국입니다. 주가의 변동이 크게 없죠. 이렇게 위아래 큰 변동 없이 쭉 횡보만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 초반 주가 흐름도 역시나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0.14% 소폭 상승이죠. 강보권에서 현재 구간 7,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주 코스맥스 보겠습니다. 전일 장마치고 실적이 나왔는데요. 잘 나왔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34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0.4% 증가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5.6% 늘어난 5,298억 원으로 기록이 됐는데 3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게 됐고요. 역대 기준으로도 지난 2분기에 이어서 두 번째 기록을 냈습니다. 이로써 화장품 ODM 업계에서는 선도 지위 굳히기에 확실하게 나서고 있는 코스맥스의 주가 흐름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내려갔죠. 중국 전인대 실망감에 거기다가 몇몇 업체들의 아쉬운 실적으로 무더기 급락이 나오면서 코스맥스도 동반 급락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아랫방향의 압력을 또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내림세입니다. 4% 가까이 내려가고 있고요. 현재는 13만 4,2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시 브리프였습니다.